반갑습니다. 2022년 8월 18일 현재 시간 7시 53분. 오늘 뭐 조금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자, 내일 일정부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8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가 또 흘러갑니다. 이제 여름도 조금씩 이제 거의 다 막바지입니다. 막바지고요. 바깥에 보니까 해가 이제 조금은 이제 길어졌던 게 조금씩 이제 줄어들더라고요.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내일도 뭐 커다란 일정은 없고요. 일단 뭐 조심해야 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단 테라셈이 상장 폐지되네요. 테라셈 상장 폐지. 예, 테라셈이라는 종목이 내일 사라집니다. 예, 상장 폐지되고요.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처음에 매수 가능하다. 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 처음에 매수가 아니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첫 타임에 매도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심해야 될 종목 보겠습니다. 일단 비플라이프, 비플라이 소프트 추가 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 왔다 총 진짜 그네. 예, 요것도 추가 상장이 있고요. 또 그다음 요 두 종목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스플로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다 내일 이제 상장, 추가 상장이 많이 일어나는 종목들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어제 추천주 성적, 어제 뭐 어떤 종목이 갔는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범한 퓨얼셀. 예, 범한 퓨얼셀 오늘 약 한 2.5% 정도 상승을 해 주었고요. 범한 퓨얼셀. 두 번째가 조강. 예, 조강 ILI. 요것도 한 2% 정도. 예, 큰 상승은 못 주었죠. 예, 큰 상승은 못 주었는데, 예, 2% 정도 상승을 했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이게 조강 같은 경우에는, 외인이 어제 산 거 오늘 다 팔아먹었네요. 개인이 오늘 다 받아들이고. 예, 주거니 받거니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보유하신 분들은 나쁘지 않다는 거 의견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 또 최강 단타반에서는 오늘 보르노이 수익 냈습니다. 보르노이. 예, 보시면 보르노이 저희 최강 단타반에서 오늘 깔끔하게, 예, 오늘 수익 인증들 또 한번 보겠습니다. 회원님들이 올려주고 계시는 보르노이. 예,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왔다. 예, 60만원 먹은 분도 있고, 20만원 먹은 분도 있고, 53만원 먹은 분도 있고, 27만원 먹은 분도 있고. 예, 보르노이가 또 수익이 나왔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예, 87만원 먹은 분도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최강 단타반에서는 매일매일 종목을 해드리니까요. 아침에 단타가 가능하다. 예, 아침에, 나는 아침에 단타가 가능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최강 단타반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아침에 하셔야 돼요. 아침에. 예, 아침에 나는 매수가 가능하다 하시는 분, 이 최강 단타반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내일 추천주 깔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좀 잠겨가지고 예, 잠겨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내일 추천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실 때 우리가 항상,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 더 높은 가격에 사서 떨린다 하시는 분들은 더 높은 가격에 팔면 됩니다. 예, 팔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씩씩하게 하시면 되고요. 혼자 하시는 분들은 너무 큰 욕심을 부리거나 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크게 지금 수급이 많이 일어난 종목은 없어요. 매각. 매각주는 괜찮지요. 매각주. 예, 매각이네. 자, 내일 추천주. 예, 내일 추천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예, 보시고, 저희 추천주를 한번 보시고, 이왕이면 혼자 하지 마시고, 혼자 해서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방에 들어와서 같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같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내일 추천주는 대동전자도 지금 많이 올랐네요. 저희가 이제 이것도 뭐 몇 번 추천했던 종목인데, 네, 매각 종목. 내일이 8월 19일. 내일 시원하게 한번 먹어보자고요. 내일 시원하게. 첫 번째는 KH 필룩스 하겠습니다. 이거 매각입니다. 매각. 매각입니다. 매각. 매각은요, 이제 진행이 되면서 올라가는 거죠. 예, 진행이 되면서 올라가는 건데, 첫 번째는 KH로 하고요. 예, KH 필룩스. 예, 필룩스로 하고, 이거 매각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THQ. 에코 플라스틱. 지금 방송하고 있다. 예, 두 번째 SH 에너지학 하겠습니다. SH 에너지학. 세린비엔지도 나쁘지 않은데. 네, 두 번째 세린비엔지로 할게요. SH 에너지학은 이게 다른 테마들은 또 안 올라갔기 때문에 뭔가 조금 냄새가 납니다. 예, 그래서 이건 빼고요. 첫 번째는 확실한 KH 필룩스, 두 번째 세린 비엔지로 이렇게 두 가지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같이 단체방에 들어와서 하실 분들은 010-8260-95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절실하다 문자를 보내주세요. 예, 010-8260 9542로 절실하다 문자를 보내주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종목, 예, 두 종목 진행을 하고요. 혼자서 개틀대지 마시고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체방 들어오실 분들은 010-8260-9542로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수익 많이 나신 분들 인증 많이 올려주시고요. 카페에도 저희 네이버에서 위너스TV 치면 카페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예, 카페 들어오시면 뭐 검색식이든 뭐든 뭐 수익 인증 다 나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나오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성공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